샬롬, 성령, 명수예요. 함께 영화부 구호 외치고 시작해보아요. 시작! 하나님의 가족 홀리 영화부! 우리가 이렇게 외친 것처럼 하나님의 가족으로 거룩하게 사는 우리 영화부가 되어요. 여러분, 새로운 2월이 되었어요. 새로운 2월에도 챔프 챌린지를 해보아요. 그럼 우리 다 같이 힘차게 챈트 챌린지 시작! 쓰레기 사러 온 하나님의 나라 교제 하고 떠들면 오로지 기도하기 시작해보아요. 시작! 성령님과 함께 복음을 전해요. 정말 잘 읽었어요. 여러분, 이 그림을 보아요. 어떤 그림인가요? 네, 친구들이 사이좋게 함께 동물이를 하고 있어요. 어? 그런데 여기 정원은 여기 혼자 있네요. 네, 잘 발견했어요. 이렇게 놀이터에서 혼자 놀면 어떤 기분일까요? 네, 너무 외롭고 심심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때 친구들이 정우를 불렀어요. 정우야, 같이 놀자! 우와, 이제 정우도 친구들과 함께 공놀이를 신나게 같이 할 수 있겠네요. 친구들과 함께 하니 외롭지 않을 것 같아요. 맞아요. 이렇게 함께 놀고 함께 살아가는 것은 아주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전할 때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분이 계세요.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분이요? 그게 누구죠? 함께 오늘의 말씀을 기억해보아요.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뒤 제자들은 한 곳에 모여 누구를 기다렸나요? 네, 예수님께서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성령님이요. 맞아요. 성령님이 오시자 제자 베드로는 무슨 일이 있나요? 네,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용감하게 복음을 전했어요. 맞아요. 그럼 베드로는 어떻게 용감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을까요? 그건 바로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며 힘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딩동댕! 이렇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성령님이 함께 하세요. 맞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죠? 네.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힘을 주세요. 그렇군요. 앞으로는 성령님과 함께 예수님을 전하며 살아야겠어요. 좋아요. 함께 다짐하는 마음으로 구호를 외쳐보아요. 네. 여러분, 성령님과 함께 복음을 전해요. 라고 외치면 돼요. 시작! 성령님과 함께 복음을 전해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에게 어려움이 생기기도 해요. 이번에는 이 그림 카드를 통해 어떻게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지 알아보아요. 함께 준비물을 준비해야겠죠? 오늘의 준비물은 어린이용 교재 8과 어린이용 스티커지 8과 그리고 풀이에요. 함께 준비물을 챙기고 다시 만나요. 주님 사랑, 주님의
준비됐나요? 네. 함께 첫 번째 동그라미를 보아요. 어떤 그림인가요? 네, 친구가 아이 부끄러워하며 엄마 뒤에 숨었어요. 네, 친구는 복음을 전하는 게 쑥스러워서 엄마 뒤에 숨어버린 거예요. 여러분도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부끄러웠던 적 있나요? 네, 용기 있게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부끄러운 마음이 들 때가 있었어요. 그렇군요. 이럴 때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꼭 알아야 하는 것이요? 네, 우리 성령님이 복음을 전하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아하, 맞네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죠? 네, 우리는 성령님께 성령님 도와주세요 하고 도움을 구해야 해요. 네, 앞으로는 성령님 도와주세요 하고 도움을 구해야겠어요. 네, 좋은 다짐이에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이 친구는 어떻게 변할까요? 네, 용감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맞아요. 그렇다면 이 그림 위에 이 스티커를 붙여서 용감하게 복음을 전하는 어린이로 바꿔주세요. 네. 네. 우와, 잘했어요. 우와. 이번에는 두 번째 동그라미를 살펴보아요. 어떤 그림인가요? 네, 우리 친구가 무슨 말로 복음을 전할지 몰라서 망설이고 있어요. 맞아요. 여러분도 무슨 말로 복음을 전해야 할지 몰라서 망설인 적이 있나요? 네, 사실 말이 잘 안 나와서 복음을 전하는 게 어려웠어요. 그렇군요. 이럴 때 우리가 꼭 알아야 하는 것이 있죠. 네, 바로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맞아요. 복음을 전하는 우리는 성령님께 성령님 힘을 주세요 하고 도움을 구해야 해요. 네, 앞으로는 성령님 힘을 주세요 하고 도움을 구해야겠네요. 좋아요. 성령님과 함께하면 이 친구가 어떻게 변화될까요? 네, 성령님과 함께 용기 있게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맞아요. 그렇다면 이 그림 위에 이 스티커를 붙여서 용감하게 복음을 전하는 어린이로 바꿔주세요. 네. 짜잔. 우와. 이제 저와 같이 이 띠를 펼치고 그림을 다 접어보아요. 네. 자. 우와. 우와. 여기에 글자가 적혀 있어요. 맞아요. 이곳에는 성령님과 함께 복음을 전해요 라고 적혀 있어요. 여러분은 성령님과 함께 복음을 전할 건가요? 네. 성령님과 함께 복음을 전할래요. 혹시 어려운 일이 생길 때도요? 네, 성령님과 함께라면 문제 없어요. 오, 멋진데요. 함께 다짐하는 마음으로 구호를 외쳐보아요. 시작! 성령님과 함께 복음을 전해요. 네, 이렇게 날마다 성령님과 함께 살다가 다음 주일에 만나요. 안녕!